유명 여배우 박시연 씨가 대낮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소속사는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갓길로 이동하고 검정색 외제차가 뒤따릅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차가 두 차량 앞에 멈춰섭니다. 외제차가 낸 접촉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겁니다. 삼거리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사고가 난 상태에서 깜빡이를 킨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갓길에다가 주차를 하는. 사고가 벌어진 건 주말 대낮이었던 지난 17일 오전 11시 반쯤. 이곳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 신호를 기다리던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뒤에서 오던 벤츠가 들이받았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교통경찰이 사고 현장을 목격해 출동했습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유명 배우 박시연 씨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박 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귀가시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의 소속사는 전날 마신 술이 측정된 것으로 숙취운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